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월드스타가 돼서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와, 아메리카가 탤런트 나오더니 출세했어요, 멘탈리스트들. 어, 엄청납니다. 어, 대단한데? 아, 부럽다. 부럽긴 한데 저도 내년에 아메리카가 탤런트 나갈 거기 때문에 나도 잘 돼야지. 네, 저희는 지금 소세지에 맥주 한잔 하려고. 아, 땡큐. 소세지를 먹었는데, 소세지. 어, light beer. Also very popular. Then the first one. Yeah, the wheat yeah. beer. Yeah. Okay. Half a liter. Yep. Two. Yep. Okay. Thank you. Thank you. 주문을 했죠? 멋있는 척하고 계시네요. 멋있는 척이 아니라 지금 뭔가 빠졌습니다. 유럽에 빠졌어요 지금. 경치 좋고. 아, 시원하고. 여유롭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다 더워하고 있을 텐데. 한반도 북쪽에서 몰려온 냉기로 인해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얼마나 돌아다녔냐? 한 시간? 이 정도 걸은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근데 관광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네, 이 근방에 있는 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당 같은 거, 광장 이런 게 엄청 좋은 데가 많대요. 아, 그래? 네. 그러면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가 비행기 한번. 타기 전에 지금 저희는요, 요렇게 가게 야외에 여기서 앉아서 요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자, 일단 맥주가 생맥주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먹는 생맥. 촬영을 위해서. 오우. 오우. 이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먹으면은 그 특산물을 그 나라에 와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맛있는데요? 아, 황홀하다. 해꿀맛, 해꿀맛. 에링거. 아, 꿀맛입니다, 꿀맛. 아, 그냥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맥주 맛이에요. 그냥 맥주 맛인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어, 맛있어. 아, 이런 건 또 한국식으로 또 막내가 싹 깔아야죠. 식사 많이 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십시오. 내가 작년까지 얘한테 이러고 필승 식사 많이 하십시오 하고 밥 먹기 전에 경례를 했었지. 군대 선임이었기 때문에. 밥 먹고 난 후에는 뭐라 했죠? 필승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아 그래? 이러면서 뒤질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스에 뭐가 야채 같은 거 썰어 놓은 것 같은데? 뭐 드레싱. 같은 것도 있고. 네, 드레싱이에요. 피클도 있다. 상큼하네. 빵이 되게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한 빵이에요. 일단 독일 소세지, 나는 소세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소세지입니다. 독일에서 먹는 독일 소세지입니다. 아, 이게 계란하고 베이컨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어, 맛있다.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랑 어, 요즘 맛있다. 진짜 맛있다. 되게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채소향이 많이 나는 소세지인데 탱글탱글하고
엄청 맛있어요. 그냥 소세지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소세지인데 독일에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입니다, 감자. 이게 맥주 한잔 싸. 죽이는구만. 죽이는구만. 계란이랑 스크램블 막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계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햄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여기 고기. 아우, 짭조름해서 맛있네. 짭조름하고 맥주 안주. 맥주 안주로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아요.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이것도 짜겠죠? 소금이랑 같이 해서. 바삭바삭하게 잘 만들어놨네.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 음식들은 맥주가 꼭 있어요. 저도 미국 갔을 때 푸드트럭에서 독일 음식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맥주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독일은 맥주네. 독일 음식은 맥주네. 맥주랑 먹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야채인지 모르겠는데 야채랑 이렇게 햄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먹방이다. 와. 햄. 햄입니다, 햄. 그리고 딱 맥주 한 잔 꺼내. 진짜 그 만화에서 보는 불햄 같은 느낌이야.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 스테이크? 이거 뭐 삼겹살 같은데? 왜 고기에서 팝콘 맛이 나. 고기를 바싹 구웠어요. 바싹 구워갖고 되게 팝콘 맛이 납니다. 안 잘리는데요? 찢어 먹어야 될까요? 찢어서 먹어. 바싹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다. 팝콘 맛 좀 나지 않냐? 팝콘? 응. 네.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나는 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소세지가 제일 맛있나? 햄이 제일 맛있나? 햄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되게 짜요. 짜기 때문에 맥주를 먹어야 돼. 아, 맛있다. 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되게 이뻐요. 이쁜데 지금 이쁘게 안 담겨서 그렇지 되게 이쁘고 이 분위기에 딱 독일 음식 먹어주고 또 짭조름하니까 맥주 한 잔 싹 당겨주고 이 무드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독일에 여행 오시면은 다들 먹겠죠? 소세지에 맥주. 네, 소세지에 맥주는 독일에서 소세지에 맥주는 진짜 거의 세계 최고급입니다.